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꽃피는 4월입니다. 4월을 맞이하여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의 기분도 사업도 활짝 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다양한 연령대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리크루팅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쥐어박을 수도 있고, 예, 가가지고 싹싹 빌 수도 있고, 뭐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뭐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가가지고 뭐 리더니까 다 나를 따르라, 뭐 이게 아니에요. 막 대장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제가 쫄병하겠습니다. 예, 잘 모실게요. 그러면 그래도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각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은 강한 사람도 우리가 잘 이렇게 뭐랄까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고 또 약해 빠진 사람한테도 또 좋은 관계가 갈 수 있죠. 왜?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은 사람들을 대하면은 거기에 정답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주고. 요즘 온라인상에 많이 애터미 제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재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회사의 대책이나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죠. 심지어는 뭐 추적 바코드까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이 예지가 되는데 감지가 되는데 그거를 정말 눈을 부라리고 때려잡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도 매출 일어나는데 저 사람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있지? 뭔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파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감지가 되는데도 슬쩍 눈을 감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사업자분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렇게 하면 우리 센터 나오지 말아라. 당신 내 후원 안 하겠단 말이야.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비상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리더들이 절대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돼. 내 산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내 팔 하나 자르더라도 한 라인 없애버리더라도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하겠단 말이야.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주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치고 있어요. 회사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벌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종선상약이라고 그랬죠. 종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리더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산하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바르지 않은 것이 단 한 푼도 없다. 절대로 바르지 않은 그런 매출이 일어나면은 용납을 안 하겠다는 그 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엄격한 그것을 우리 안에 이 클럽 안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충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일은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써가지고 무슨 기법을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정말 바른가 하는 거예요. 바르고 선한가. 바른 것은 어떤 규칙이라든가 원칙을 지키는 거고 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전략이더라 하는 거예요. 총평가 시스템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건지 회장님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총평가 에이전트가 그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의 결정은 어떤 경우는 제로고 100으로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51대 49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를 들면 현재 가격을 유지를 틀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우리가 배달꾼이냐 뭐 총판 가격에 내려가지고 배달해 주다 보니까 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 만나러 가게 되고 너무너무 사업이 활성화되고 좋더라 하는 분도 있고 오 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가지고 못 해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회사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면은 유용하다 좋다는 바꾸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51이 됐다고 판단하면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바꾸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 내지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그거는 지속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네 세트를 사니까 부담이 좀 된다. 해모임은 네 세트 사다 놔도 내가 당연히 먹을 거니까 뭐. 근데 화장품은 안 쓰는데 막 싸놓다 보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먼저 바뀔 것 같아요? 화장품이 좀 먼저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터미는 모터보트처럼 막 확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큰 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멀리 바라보고 쫙 방향을 바꾸더라도 서서히 바뀌고 쫙 손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있어요. 로얄 그룹 통해서도 듣고 뭐 리더스 그룹 통해서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사정들을 이렇게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또 한번 정해진 것은 가능하면은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영 안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좋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총판가 에이전트가 그 부분은 뭐 회사 초창기부터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나라별로도 또 달라요. 또 필리핀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경제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 제품 사기 힘든 사람들은 총판 가격을 좀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판가에 사다가 이제 에이전트가를 홈페이지에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 소매 마진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에서 나오는 PV 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리고 애터미 초창기 어떻겠어요? 다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총판가에 사다가 에이전트가에 팔면서 그나마 뛸 수가 있었어요. 왜? 파트너들이 많지 않은데 당장에 나는 뛰어야 되는데 특히 초창기에 거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제도였어요. 물론 그때도 불만인 사람은 일부가 또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좋은 제도였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조직이 커지고
또 인터넷 활용이 10년 전보다는 더 이제 모바일로 가면서 훨씬 더 이렇게 직접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제 가격을 하나로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의논이 되어 왔었고, 그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지금도 고민 중이고,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예, 꽃피는 4월, 여러분 이제 활동하기 좋은 4월입니다. 여러분 4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